여수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사가 비빔밥에 들어가는 채소 분쇄 작업을 하던 중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간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3일 이 학교 급식실에서 40대 조리사 A씨가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A씨가 고무장갑을 끼고 채소 분쇄 작업을 하다가 장갑 일부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접합수술에 들어갔지만 끝내 손목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날마다 했던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그 기계를 본인이 직접 끄신 거거든요. 가족들이 그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 상태를 그래 그거 보고는 우리 선생님이 아 이제 손은 살릴 수 없었겠구나. 충격적인 이번 사고는 사실상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영광, 2021년 완도와 장흥에서도 식품 분쇄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손목 절단 사고까지 전남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식품 분쇄기 사용 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쇄기를 쓰지 않으면 완제품을 사야 하는데 재료비 단가가 상승하고 음식 맛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쇄기가 위험하고 사고가 잦으니 김치 완제품 사용을 교육청에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역시나 사용자의 산재 예방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손목과 손가락이 얼마나 절단되어야 철거를 하겠다는 말인가. 전라남도 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 분쇄기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775개 학교에 한 대당 500만 원짜리 다용도 믹서기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 다용도 믹서기는 뚜껑이 달려 있어 조리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제품과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단믹서기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만한 제품은 이거 저희 저희가 긴급 자금 투여해가지고 전 학교에 교재 보급을 드립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5일 사고를 당한 A씨의 병원을 찾아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번 주까지 학교 급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19만 5천여 명에게 1,2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전남교육청. 정작 조리사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예견된 인재조차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